괴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괴식 같아 보여요. 처음에 이게 포기부가 저한테 형 우리 이거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으로 든 생각이 백종원 씨도 이제 괴식을 만드나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괴식이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핫케이크 만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해본 건요. 네. 토스트 해본 것밖에 없어요. 아 저는 한 번도 안 만들어봤거든요. 나는 그냥 어디 가서 먹을 건 있어도. 아 근데 뭐 대충 감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늘의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만들 요리는 간단합니다. 바나나 우유로 만드는 핫케이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종원 선생님이 한 컵 단으라고 하셨죠? 원래는 이 네. 단지선을 맞춰야 되는데 다섯 컵을 할 거면은 네. 단어야 돼요. 마시면 안 되고. 바나나 우유. 근데 여기에다 다섯 컵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나? 자, 두 컵 반을 해서 맛을 네. 봅시다. 벌써 반을 넣어버렸는데요? 이거 잠시 빼놓고 다시 반을 마셔가지고 계란을 한 개를 까줍니다. 두 개요. 하나를 더 까줍니다. 두 개. 자 계란이 계란을 까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핫케이크 믹스를 자 다섯 컵이죠? 근데 다섯 컵 괜찮을까? 한 컵. 자 한 컵. 두 컵. 세 컵. 다 먹을 수 있겠어? 내가 봤을 땐 많은데. 네 컵. 자 여러분 일단 양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양이 아무튼 이거 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잘 저어줄게요. 작은 일단. 걸로 다섯 컵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종훈이 형을 믿으세요. Get the fuck out of here! 아 빨리 하세요. 보여주지 말고. 죄송한데 망했어요. 이분이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국가제빵 자격증이 없어요. 일단은 바나나 우유 더 넣자. 이 바보들아 니들 종이컵 잘못 사왔어. 그 컵보다 작은 일반 종이컵이라고 니네 큰 컵 사옴. 이게 일반 컵 아니야? 이거 일반 컵 아니에요? 맞아. 이거 아니에요? No God! 자 레시피 이름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노돌리 핫케이크. 일단은 하나씩 더 넣어보죠. 난 기부님 이거 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맛없어 보여. 우와 조졌다. 백종원 선생님께서 주르륵이라고 하셨어요. 자 주르륵. 오 그림 나왔어요 생각보다. 오 나쁘지 않은데? 하나씩 더 넣으니까 딱 됐어. 향을 맡아볼까? 오! 오! 냄새 맡아봐. 오! 냄새 개좋아요. 나쁘지 않아. 섞지 말라고?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 그래? 바로 그러면 후라이팬으로 갑니다. 네. 배웠어요 어제. 기름을 살짝만 내라고 했어요. 네, 살짝만 하려 했어요. 식용유를 팬에다가 조금만 살짝. 기름이나 버터나 다 괜찮아요. 자 갑니다. 모양을 펼치지 말라 그랬어요. 모양을 굳이 잡지 말랬어요. 두 글자 넣어볼까요? 한 글자로 안 되겠지? 죄송한데 이거 이웃집 나눠줄까요? 나쁘지 않아요. 오, 좋습니다. 오케이. 그거 고기팬 아니냐고 그러시는데요? 맞아요. 멋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 몰랐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여기다 하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죄송합니다. 받을게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과제빵 처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도 되겠죠? 글쎄요. 제가 먹어보고 판단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비율이 잘못 맞았는데 제가 급조를해가지고 맞춘 거거든요. 한 잔 드시고 일단 노여움을 풀어주시죠. 네. 자 여러분 대신에 바나나 우유를 한 모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약불이에요 중불이에요 뭐예요? 아 약불이야? 나 중불로 했는데. 근데 이건 백종원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약불인지 중불인지 안 알려줬어요. 백종원 선생님 다음에 참고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기본이 아니라 원래 전골 때는 중불이에요. 아니 제가 뭐 팬케이크로 만들어봤으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난부터 말하지만은 저는 계란 요리에 약간 특화되어 있지 프랑 요리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와 이 집 인심 보소.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 개 좋은데? 이었어요. 이건 거예요? 네. 여러분 제 1호 바나나 맛 우유. 누가 고기 팬을 아니에요? 여러분 뻔맞추고 냄새는 계속 냄새 진짜 냄새는 지려. 한번 먹어보죠. 오케이. 뭘 뿌려볼까? 전 개인적으로 이거요. 한번 위에 그 뿌리시고 시럽으로 이쁘게 한번 데코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근데 어떻게 뿌리는 거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이거 설명서를 읽어보면 되지. 영어인데요? 어 있다. 일단 흔들으라고 꼭지 제거. 아닌데 이거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본 제품은 부드럽게 눌러 사용하시고 캔을 충분히 흔드신 후 노즐을 완전히 거꾸로 향하게 뒤집어서 꼭지를 제거. 아 저는 봐. 이거 흔들어요. 갑니다. 오오오오! 아 너무 많아 이렇게 한번 보여봤습니다.
오! 먹었어 입대고? 어. 크릴 안 먹을래. 먹지 마. 쪼잔하고 조심해가지고. 알았어. 너는 자, 니아 조용히 하시고. 소스는 초코 시럽, 딸기 시럽, 꿀과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 시럽도 뭐 할까 여러분? 자 추천 받습니다. 뭐 할까? 메이플 부탁해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달아서 뒤져요. 일단 이것만 먹어보겠어. 오, 오, 와, 와. 야, 진짜 맛있어. 나 진짜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 진짜 내 눈썹 걸게. 와, 백종원씨 대단하다. 그니까 진짜 맛있다. 마시세요? 어, 기분님. 불닭 소스 도네이션으로 누가 지목하면 넣을래요? 만 원이면 먹는다. 아, 상대방이 뿌려주는 걸로 하자. 좋습니다. 이대로 돼. 드셔야겠네요. 불닭 소스 호기부가 노돌리에게. 방금 밸런스 좋습니다. 나겠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우리 둘 다? 동시에? 아 괜히 해가지고 개 같은 거 내 돈도 아닌데. 아 짜증나. 많이 사드렸잖아요. 이게 후음 나오더라고. 야 솔직히 밥만 먹자. 오케이 요 정도만 하자. 와 피로 물드는 거 봐. 아니 솔직히 이거 많아. 이거 많아. 너 오늘 기한 마 이 새끼들아 이거. 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해 보니까 이걸 형 그렇게 펼치자. 오 냄새. 어야. 냄새. 여러분 이거 머리카락을 뜯었을 때. 알았어요 알았어요. 먹어보자. 아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맛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눈이. 야 이거 어떻게 먹지? 여기 몇 방울이야? 야 냉장고에서 왜 꺼냈어? 걸어가지고. 메이플 시럽은 없어. 생태에겐 메이플 시럽. 어 근데 이거 진짜다. 야 내 거 진짜야. 와!